인적이 드문 충남 지역의 야산을 돌며 도박판을 벌여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은 전국에서 찾아온 가정주부였는데 4개월 동안 오간 판돈이 3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한적한 야산 중턱의 도박장을 경찰이 급습하자 이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심야에 밤샘 도박을 하던 남녀 수십 명이 혼비백산한 채 얼굴을 가리기 바쁩니다. 한 판에 최고 500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이른바 도리지꽃땡 도박을 벌이던 건데 대부분 대전과 서울, 경남 등 전국에서 몰려든 가정주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현 시간부로 동 3시 15분부로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38살 김모 씨 등 일당은 지난 2월부터 13차례에 걸쳐 아산과 천안, 예산을 돌며 30억 원대의 기업형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도박 진행을 총괄하는 창고 장부터 망을 보는 문방까지 역할을 10개로 세분해 2중 3중 망을 보며 매일 도박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곳과 같은 인적이 드문 충남 지역 15군데 야산을 돌아다니며 도박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도박 참여자에게 무려 연이율 520%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등 조직폭력배도 끼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주부는 도박에 중독되어 음식점을 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 빚을 갚지 못해 계속 도박판을 전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38살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도박 피의자 4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